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저희 김장무 심어놓은 밭입니다. 저희는 이제 해마다 김장무를 8월 15일 기준 해가지고 그렇게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냥 예년과 별 차이 없이 8월 그러니까 11일, 일요일에 그때 심었었는데요. 원래 김장무는 심어놓고 뭐 일주일 안쪽으로 다 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 다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자라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8월 중순쯤에도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이 김장무가 싹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라가지고요. 죽어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김장무 심은 거예요. 작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제가 8월 15일쯤에 이무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9월 1일쯤에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그런 날짜예요. 근데 작년에는 이렇게 무가 잘 자랐어요. 해마다 이렇게 저는 심었으니까 이렇게 잘 자라고, 그리고 별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는 정말 유난히, 이렇게 무가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2차로 씨를 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 이렇게 싹이 나와가지고 자라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니, 이 김장무가 새 싹이 나오잖아요. 나오자마자 벌레가 갉아먹어요. 정말 보면은 뭐, 이 어린 잎 있잖아요. 그걸 다 갉아먹은 거예요. 좀 자란 잎도 지금 난리가 아니고요. 원래 김장무 새싹 나올 때 보면은 굉장히 파릇파릇해갖고 예쁘고, 그리고 그렇게 처음부터 벌레가 안 먹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유난히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벌레가 갉아먹고 아주 어린 새순도 벌레가 다 갉아먹어가지고 이 순이 자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제를 했는데요. 벌레도 벌레지만 이제는 갈수록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고 뜨거워지니까 김장무를 이렇게 옛날처럼 그 날짜에 기준해가지고 빨리 심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좋은 경험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정말 날씨 봐가지고, 날씨가 너무 뜨겁다 싶으면은 조금 천천히 심고, 그리고 날씨가 좀 괜찮으면은 또 정상적으로 심고,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김장배추는 너무 빨리 심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심지 않고 이번 주에 심을 계획이랍니다. 올해 김장무 조금 빨리 심었다가 아주 낭패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